지금부터 전 국회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정치공작원 김용규 씨의 자수 사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76년 9월 중앙당으로부터 전남 거문도에 침투하여 고정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를 대독 월북할 것과 8.18 사태 이후의 남한 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해오라는 임무를 받고 공작선을 타고 해상으로 남아 76년 9월 19일 22시 30분 거문도에 침투하게 되자 이번 기회에 자수 기순하기로 결심하고 같이 침투하였던 동료 간첩 2명에게 함께 자수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으나 그들이 불응 한가함으로 부득이 이들 2명을 사살하고 9월 20일 새벽 3시 인근 삼산지서에 자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今年釈放されて35年。 完全におじいさんになってしまった。でも心は青春、ずっと韓国に捕まった時から時は止まったまま。どうぞ。はい。韓国ラーメン。キムチチゲ。おかずお願いします。あそこでおかずね。 설. 요쇼. 술하면 너. 맛있었다. 한국 갔다 와서 한국 음식보다도 우리 집이 맛있다 그래. 이거는 내 과장이고. 아 죄송합니다. 오빠가 학사이가네 딱산 나고대. 근데. キャベツはねちょっとあるね。これも美味しい。これも美味しい。はい。公衆刑務所に入ったのよ。その公衆刑務所で出会ったの。ママと。ママも実は本当にかわいそうな人。何が言うたら今南北分かれてるでしょ。昔は一緒だったんでしょ。 戦争も起こって、その時に行き別れになった人が来たから訪ねてきて、兄弟がね、それを申告しなかったいう罪やね。会うだけでも罪になる。日本にはない法律やね。悪いことしてない。誤解したらダメよ。あ、ファジ、 이거 좀 먼저 밑에 내려버린대. 자마닥. 그냥 저는 제 입맛으로 만들어요. 원래 제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조금 저기 달게 드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춰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큰 사촌 오빠가 비밀리에 찾아왔답니다. 집에 세 명 보냈는데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둘이를 총으로 죽이고 사촌 오빠도 죽이고 자수했다고.
그래서 고문노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가족이 다 잡혔다고. 진짜 멋있어. 한국 見た것도 ある? え? 한국 見た것도 ある? 見た것도 まだないです。 めっちゃ まだ卒業したばっかり? なんかめっちゃ 若く若く見える。舞台。週1回、週2回ぐらい。昼ご飯の時はいつも来てくれる。あ、そっか。私中にいるから全然わからない。いつも来て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교회가 이번에 김 선생을 검은도에 남파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여천군 검은도에 이미 포섭된 거첩 김재민을 통해서 그의 딸 김영희를 대동 입국시키는 동시에 해안연선 일대 경계 상태와 군경 배치 정형에 대한 그 정보를 입수해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저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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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촌 오빠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세 명이서 왔었어요. 저희 집 왔다가 가갖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막 총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고 자꾸 이제 우리 다 죽었나 보다 이제 했어. 제가 고문 당하는 것보다요. 옆에서 아빠 아버지 비명소리라든지 물결 소리라든지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교도소 가기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그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 며느리가 없는데 왜 혼자 그때는 독방에 있었으니까 그 앞방들에서 긴급조치로 들어온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뭘 먹으라고 주잖아요. 주면은 못 먹고 이제 다 모아놨다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날은 이제 다 엄마 줘야지. 아버지 줘야지. 저 못하겠는데. 皆さん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ここでこの気持ちはいいわ。いいわ。ね、4位のおじさんのその出世人生っていうのは京都大まで来て京都大で博士号を取って韓国行って韓国で初めて総理大の学長にまでなった人やんか。もうずっと注目されて、なおかつ 朝鮮戦争の頃北に行って北に行ってしまったやん。そういう賭けで朝鮮戦争の時に北が有利でソウル占領した時にソウル市人民委員会の副委員長までやってるわけ。そういう賭けやから、もうあの軍事政権の時代にもうすでに古文道の 김영희の家族いうのはもうずっと目つけられてるわけ。監視されてるわけ。だからいつ起こってもおかしくない事件や。韓国では映画も作ってる。映画も作って。4位がスパイのもう結構有名な女性主役だ。とんでもない。진투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3인조 간첩. 이들은 검은도에 고정간첩을 포섭해놓고 정보를 입수해오던 중 고정간첩 김재민의 딸 김영희를 대동 입국하라는 임무를 띠고 난파됐다. 그간 지시한 공작 사명은 다 했겠죠. 서울 주민등록증 두 장과 전남 여수고 두 장입니다. 김영희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절취해 남파 간첩들의 신분 가장을 합법화시켰다. 영희 동무는 서울에 다녀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을 서울 제1한강교 밑으로 유인해서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형님이 이북에 계시죠? 아니, 그걸... 놀라지 마세요. 형님이 편지를 보낸다면 받으시겠어요? 아니, 당신은... 아니, 그저 김 선생님의 의사를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시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오. 라면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니꾸 비빔밥. 보통 일본 라면집 가면은 그 돼지고기 육수를 돼지 뼈에서 많이 내거든요. 저희는 그냥 한국식으로 저기 한국식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는 그 소고기 뼈로 육수 내는 거잖아.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강원도 그러면 가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바다 가서 파래 뜯고 뭐 미역 뜯고 그때는 뭐 고등 잡고 소스 이제 사와서 먹고 자랐거든요. 겨울철에는 뭐 거의 뭐 고구마 뭐 삼시 세때 뭐. 저는 지금도 고구마 보기도 싫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이제 그 당시는 그 중학교에 나쁘고 뭘 제때 못 내면은 운동장에 이름 다 써붙여 놓고 막 그랬었어요. 뭐 창피하니까 나 학교 안 간다고 학교 그만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옥수수 아니면 고구마 그런 농사를 조금씩 짓고 있었어요. 여기 저기 서도리에 간첩 사건 그 기억나세요? 간첩 사건 알지? 간첩 사건 그거 말이야. 그 역류된 가인애가 아가씨가 우리 친구라. 친구세요? 우리 또래요. 네, 그애 바로 사형 안 시켰을까? 그 집안은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왜 모두 잘 몰라 통제받아야 되고 막 가까운 집들 다 불러가 조사 받고 짱. 그 분위기상 저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또 내부장했어. 아 일본을 갔구나. 그래서 하고 여기 못 들어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산다 해도 관계는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그 정부에서 그 몰아버렸으니까 여기 와서 살기는 힘들었겠지. 제가 19살이니까 재판받을 때 재판받고 나오니까 저를 보고 다 사상범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도 안 잊어져요. 사상범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간수한테. 그러니까 간수가 막 웃으면서 아니 사상범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아가씨를 사상품이라고 잡아넣었다고. 그래 어신원이나? 네 어신원. 네 빨리 잡으면 돼. 은혜사 그래 뭐 昔 から 住んでて ここ 20数年 になるやん. それに初めて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ひどいね。ありがとう。感謝합니다。ありがとう。 할아버지가 밀양읍에 사셨는데 그때 머슴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시대 때 토지 개혁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바뀐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대요.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오사카에 전착했답니다. 유산이 넘으면 유산을 넘으면 와까요. 아지가 이랬다. 엄마, 저 다노신댁이 때나. 여기가 국민학교야? 아빠가. 저 다니던데. 저도 맞대요. 원래 와카야마는 만 명쯤 절교포가 사는데 철도선에 역마다 그 공사판에서 노동한 조선 사람들의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라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철도 공사 거기에 종사하느라고 와카야마에 갔다가 어머님도 그 당시 당광의 요공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와카야마에서 만나서 여기가 연못이었는데 원래 불악이란 거는 일본에서 막 멸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데서는 조선 사람 아니면 오키나와 사람. 그거 뭐 나가 있는데요? 나가죠. 아, 데려다 주가 야나기 때 고전지. 왜? 야나기. 묘지. 응. 지방에. 야나기, 그놈 많이 쓴데다. 그거 이시다가, 응. 다음 거시할래. 60년 만에. 묵고 70, 엄마 많이 뭐. 어느 아이도시야. 그, 미야마 중학교. 미야마 중학교. 근데 야나기 오버드나. 야나기 학교 오버드나. 으쌰, 그거였다도 뭐, 다보. 히데카즈 시테르? 시라나. 무수고산 후다리가 산리 같아. 산리, 응. もう何十年も前に出てきたよ。もう家もないし。お姉さん、お名前なんていうの？この道と違う。あ、こっちや、これか。これや。あは。ここや。線はあるの、おりょっちまぬん、くれど、せい、よし、ちぐん、よし、ばんぬん、くっちばんへそ、さらがじも。朝鮮さらん、韓国さらん、日本さらん、関係없이、そろがかってん、인간으로서。그냥 아주 화목하게 산 것 같아. 응, 거치였다 봐. 네, 네, 뭐, 네, 뭐, 히터스 찍어야는 여보들아니야. 아리가또, 니상. 1970년 리즈메관 화학과 들어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조선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한국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리즈메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간판이 뭐냐면은 군사정권 박정희 타도하라 4.19 학생혁명 그 영화제 안내 주최자가 조선문화연구회 그리고 한국문화연구회 양쪽 그 석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해서 모르는 내 뿌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떳떳하게 살지 못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는 한국 실정은 모르는, 자기 모국의 실정은 모른다는 거. 역사도 물론이지만 현실도 모르고 또 한국말 제대로 못한다. 자기 나라 말인데, 내 말인데. 그래서 유학하게 됐죠.
부산대 대학원에서는 군사 독전 반대하는 모임이 거의 날마다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태어난 3세로서 분열된 모국에 무엇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날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치학관 동료의 친척이 마침 관주 포병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고 그 동료한테 들었어요. 제 생각을 편지에 담아서 전해놓은 게 제일 좋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좀 읽어봐주세요. 세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군사 독재 정권 반대, 그리고 제가 김일성 주석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죠. 그것이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북에 민족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 손을 모아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박승호 장군님도 다 아프셨어. 권전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마에 이렇게 해서 꼼짝 말하고 그래서 그냥 끌려간 거지.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육개장 오시 마지가나고 좋다. 우여 육개장 미국이 마켓. 자, 오카즈네 오네가이시마스. 치즈 비빔밥. 그 보안사 서빙고에서는 고문 생활을 하면 되지. 맨날 고문을 다녔습니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북에 갔냐? 일본에서 누구하고 접선, 누구 출연 받고 행동했냐? 내가. 아, 진아. 아. 보여? 재수씨, 왜 입술이 너무 빨갛다. 왜 그래, 오늘?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어, 가야 되는데. 아, 선삼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데, 그러면? 그 전기고문이야, 물고문은 기절을 하면 되는데, 옆방에 내 동생을 놓고, 고문하는 그 피면설이 그때 그게 참 지원했어. 아, 그런 거 있어? 한국 사람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저 권유로 동생을 유학한 거죠. 또 이제 우리 손님들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내자. 화이팅! 그 당시 그저 한양대가 다녔었죠. 너의 뭐 저 형이 간첩이다. 그래서 너도 같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때리고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형이 무기징역 받고. 구형이야, 뭐 사형이었죠. 저는 그 구형이 10년이었는데 6년 받았고요. 지금도 한 번씩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또 뭐 의사가 되고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제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뭐 형을 그렇게 이제 원만하는 건 아니고 당시 전부를 원만 하죠. 우리 사건을 이용당한 그 신문 발표,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하는 거. 그거 내가 모자란 거. 내
개인으로 그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내가 어리석었죠. 그 후회가 지금도 남고, 특히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첫 반을 뗄 때까지 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앉아서 한 잔씩 하고 있네. 잘한다. 비가 피우는 거야. 나 당신 말이 맞았구만. 형부가 틀렸네. 그러니까 형부 오늘 비 안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 맞고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니 이거 한 개 마야 되는데 비 오면 뒤집어 써야 되는 거리가.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다고. 이용수가 오늘 50% 비라고 했는데 형부가 어제 화래라고. 아, 그랬는데 오늘. 제 언니를 누가 70 넘었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절시구. 절시구. 좋다. 너가 좋아. 사건이 빨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랐는데 나중에 내가 광주 가 있을 적에 영희가 온 거야. 하니까 언니가 지도하고 있어서 지도. 그거는 얘기 해도 괜찮아. 민양숙이는 광주 교도소 여사의 전설이니까. 나는 그 방 호수도 아니고 사방이었어. 사방. 언니하고 같이 있던 방이. 그래? 응. 87년도. 87년도에 광주에 있었는데, 아, 여기가 민양숙이가 있던 데구나. 민양숙이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면서 그 창놈으로 보는 그 광경, 풍경, 이게 민양숙이가 다 보던 풍경을 내가 보고 있구나 하고. 언니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면허 오는 사람도 없었잖아. 그래서 통닭을 한 마리 사갖고 그 간복 옷 싸는 창고에 거기에 앉아서 이거 다 먹고 나오라고. 아. 통닭 한 마리하고 나를 그 창고 안에 대는 지도니까 할 수 있었지. 아. 통닭 한 마리하고 넣어줬어. 그럼 내가 거기서 통닭을 얼마나 울면서 울면서 그 통, 그러니까 내가 아 나도 참 그때가 나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닭을 하나 다 하트 울면서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그걸 죽어도 잊을 수가 없다고 형부 엄마가 와서 언니한테 예쁜 운동화를 넣어줬어. 나 곤색에다가 하얀 거 이렇게 뒤둘러주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운동화를 언니가 안 신고 나를 신겨줬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내가 평생 못 잊는다고. 그래갖고는 같은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챙겼죠. 내가 어렵고 어렵고 그때는 뭐 19세가 19살인가 20살인가 아버지는 무기 그리고 어머니는 10년 김영희 씨는 3년 6개월인가 받고 관제교도소에 있을 때 저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 피오문가에 이제 전향시킨다고. 관제교도소에서 그 사산범, 전치범 전부 다 전향 권장의 일환으로 그 남사 여사 다 모이게 해서 차를 마시면서 간담회해요. 그래서 김영희 씨가 왜 들어왔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바닥 기대네.
80년 그 강주 사태 있던 해에 나왔어요. 8월 특사로. 기쁜 마음보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집이 없어졌잖아요. 아버지 엄마까지 같이. 결혼 같은 거는 내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게 이제 엄마 아버지 있던 엄마 아버지 면회 다니는 거. 아저씨도 아줌마한테 노치카라 스키 났다는데요? 나이지나 아저씨와 오늘도 와다시오리 요냉구라 야돈이 됐기 때문에 겸무소되나? 아저씨가 소노도끼와 지사의 아도 아노 고도모후쿠야 상이 됐다니까 겸무소가라 됐다 바깥이다가라 아담아마 뭐 나이양가 보주노 보주데 다전에 뜨기다니까. 근데 私は 경무소는 아까대와 난가에까 왔다けど 가오와 시때루야데 でも 소토데 왔다노와 初めてやんか その 아이사스 오왔다 순간에 私도 결혼してくださいって言うやんか すごいね 근데 私 めっちゃ この人なんか なさる なんていうの 日本語で ネジどっか 外れてるかな 全然知らないのに 私を 自分の心の中ではな やっぱ同じ境遇を経験した人同士だったら最後まで幸せにお互い慰め合いながら愛せるというつもりで絶対よく似た境遇を理解できる人もうその中にはもう彼女しかいないからさ知ってる人ではね결혼식 앞에서 이제 그 선약하잖아요. 근데 유영수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슨 편지를 하나 내더니 편지를 읽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영희는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간다고 현대탄을 옛날 일제시대 때 그 강제로 끌려가는 끌려서 현대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행복을 안고 이제 자기가 데려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잠드시라고. 아이 도와줘. 갔다. 이거요. 여기서. 집에 맥주 없더라. 맥주 사고 간다. 아이스크림 몇 개 살까? 어떤 비극을 겪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사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김영희 씨를 뵙겠죠. 좀 부끄럽네. 좋네요. 私も住んでたんだ、大丈夫。立ってるわ、もう。もう本当心配してた金王者さんの裁判が、なんだろう、もう本当に、ご本人もちゃんと韓国に行って、法廷に立つことができたし、 뭐 아っという間に 무죄가 もらえて 本当に 良かったです. 난또 도시학교 선수 제철교 선생이 무죄를 もらって 근데 전승용 선생도 김호사 씨
全部試験種、無機種ですよ。試験無機の方々がそうやって試験あの無罪をもらって、そしてなんと思ってもなかった文在寅大統領の謝罪の言葉も、聞くことができました。私はそういう意味ではね、本当に素晴らしい一年だった、本当に素晴らしい一年だったと思ってます。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이사건공소사실중인적표현물제작으로인한방금법위반의점을제외한나머지점은모두무죄선고하고나서판사가과거에국가의잘못을이제서야이런판결로밖에위로하지못하는점용서해달라고그래도이판결만으로라도조금이나마위로받았으면좋겠다고그렇게말해줘그래서재판은끝났거든판사가하고싶었던이야기는재판장으로서저한테그말들어주게하려고그래서끝나고나왔는데나이소태변호사가너무좋아가지고나는마크를안고판사님의그말때문에모든것이날아가버린거야아이고최재형판사한테는감동이야유영수씨가뭐변호사님들만만나면붙들고저보다도뭐진짜아픈이야기라고미쳐갔던이야기는진짜분단의아픔이덩어리라고사촌오빠가내려와서신고안한것뿐인데미쳐갔집억울함풀어주는게자기마지막숙제라고김영입니다안녕하세요선생님편하게앉으세요 、네、 그렇게해서이제변호사님들이이제관심갖고준비중에있어요이쪽으로앉으세요 、네근데어느날자는데그엄마아버지가너그창오빠라고해서나손을끌어안고앉히는데그이제창오빠라는사람이아네가영이구나하면서이제와서내손을잡고머리를쓰다듬면서잘지내나보러왔다고나그래갖고금방갈거라고그게처음이에요이제저희집에서나가고나서좀있다막총소리가났어요그렇게어리석을수가있었을까다그대로말하면그냥대답만내내하면은집에바로보내줄수있다고내가너무힘들어하니까아버지비명소리나막물끼얹는죽고힘들어하니까네가빨리바로이걸써야네가아버지가이제편해진다고이제잊고살려고했었고돌아보고싶지않으려고 했었고그리고아버지랑그단어만들어도이제굉장히힘든세월을 판사들이이렇게반인륜적인고문범죄가있고하면이공소사실이다거기만들어진거는다알거예요알고또그리고뭐그당시에다부모님들다신고하려고했어도뭐어떻게신고해요근데형제자매들간에뭐신고를안했다이런거는없어져야되는데국가보안법은있어요국가보안이있다보니까북쪽에이제가족들이있는경우에만났다그러면근데시간적으로떠난지얼마안돼서잡혔는데뭐만약에신고할마음이있었어도이게신고할시간적여유가돼요요우선재심청구서에는、네、저희가그재심사유、네、고문이나구금고기에많이초점을맞출거고요、네、
큰아버지 김재일 씨가 북한에 간 것 때문에 그런 친척을 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권이 뭐 그 필요에 따라서 간첩으로 만들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 당연히 그 누려야 할 그 피의자의 권리, 피고인의 권리 이런 거 다 무시당하고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이렇게 일가족들이 분단의 비극에서 희생당한 사건.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이산가족의 뭐 일회성 접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수간첩에 의해서 아주 부풀려진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재심에서 열심히 지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너도. 아, 치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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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은 뭐 간첩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재심을 크게 결심하게 된 거는 아이들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할까. 이제 엄마 아버지 당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해 했었고 지금도 미안해 할까. 아이 따요, 아이 따요, 되게 때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간첩이란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 아이, 우리 간판. 우리 간판, 간판 사요, 우리 간판. 알아, 우리 뭐 욕구 다 베려. 이게 행복한 거지. 행복하세요? 응. 아이고. 얼마나 좋아. でも、あでし、あでしは。 조금 괜찮아. 아, 왜? 저기 눈물이 많아요. 제가 잘 울어요. 근데 내가 유영수 씨를 만나서 살면서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 못 써. 이렇게 해야 돼. 저 유영수 씨가 결혼식 앞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듯이 변함없이 잘해주고 행복했던 거죠. 근데 이쯤 애를 변수 씨와 똑같지. 아직까지가 부끄러워. 거분도라도 섬에서 태어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내가 견우서에 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전 유영수 씨 만난 걸로 충분히 보상받은 거는 마찬가지라고.
아빠 떨려? 좀 좀 떨려? 재판장님, 저 김영희는 일본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반평생을 넘게 살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간첩이란 오명을 벗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입니다. 배운 거 없고 무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형제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지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부가 어쨌든 소외로서 사죄를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사죄. 우리 아버지 바나나를 좋아하시고. 그렇잖아. 아버지 엄마. 어제 저희 무죄 받았어요. 이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드세요. 내 고향 남쪽 땅